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리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이 겪습니다. 난데없이 닥친 재난이나 사고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견디고 아파하면서 그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이 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잇몸밖에 남지 않았고 살가도 다 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 그런데 욥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두가 욥을 떠났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은 이제 그에게 낯선 존재가 됐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그를 외면하는 겁니다. 친척에게 잊혀지고 버림받고 종들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제 그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내마저도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그를 곁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역겨워했고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잇몸밖에 남아있지 않는 욥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혐오했습니다. 욥은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도 잃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마치 적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처럼 맹렬하게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가진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고 또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진정으로 이게 친구를 위하는 길이다. 욥이 회개하는 길만이 욥을
욥이 살아나는 길이다. 욥을 위해서라도 그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 근데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위협까지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향해서 친구들이 막 회개를 막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길이고 친구 욥에게도 고통을 더 얹어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아무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몰라서 괴로울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는 없다고 그는 변함없이 굳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 말처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만큼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자신을 구속해 줄 이도 하나님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욥은 인간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정죄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신원해 주실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이 이 고통 끝에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구속자를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이제 서서히 이제 안개 속에서나마 보는 것처럼이라도 이제 욥이 그런 구속자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희미하게나마 이제 그가 보게 되는 차츰차츰 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됐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이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하고도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참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힘들겠다고 많이들 위로해주고 많이들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욥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건강, 관계, 피부, 이빨 뭐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인간 모든 관계마저 다 끊어져 버렸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뭐 자살이라도 할 텐데 욥은 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죽은 후에라도 입증돼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다시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대속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대속자가 자신을 위해 땅 위에 우뚝 서는 날에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외인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분으로 다시 대면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대속자들이 다 하나를 외면할지라도 진정한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생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혹시 맞춰지든 내가 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친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 보면서 정말 부활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